그 고개를 일단 너무 지금 이렇게 너무 잡아놓거든요. 고개가 좀 같이 가야 우리 그치. 가슴도 활짝 열리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셋업 때 손을 조금 세워보세요. 엄지를 힘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엄지는 그냥 얹혀 아니 누르지 마세요. 네, 그냥. 뭐 누르지 마세요. 네, 얹혀만 두세요. 오케이. 자 드라이버가 잡았다 생각해보세요. 드라이버 잡았다 생각하고 네. 아, 여기서 살짝 그냥 무릎만 툭. 엉덩이 좀 무겁게 네. 여기서 살짝 공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팔도 이렇게 굳이 막 안 피죠.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손목을 너무 이렇게 각을 주지 말고 네. 드라이버는 조금 세워주고 그리고 여기 좀 힘 릴렉스 오금이 왼팔 오금이 백스윙 진행 방향을 본다. 그러면 이 우리 손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죠. 네. 내회전이 되죠. 네. 이렇게 그죠. 여기 힘 빼세요. 여기 힘 빼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손 딱 잡았을 때 오른손 오른팔의 오금은 정면을 봐야 돼. 그리고 그립 잡아보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손목만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 되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양쪽 겨드랑이가 조여지는 이미지가 나오고 위쪽은 살짝 조여지고 아래쪽은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 그립은 되게 연하게 잡을 겁니다. 네, 연하게. 연하게. 그래야 이 헤드 무기를 느끼니까. 네. 네, 양팔은 쭉 내려놓지만 오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살짝 보세요. 저 살짝. 그렇지. 어때요? 여기가 살짝 조여지잖아. 네. 네 그래서 손은 살짝 이렇게 세워주고. 좀 세워지죠? 네. 이거 눌러봐봐요, 오른손은. 이러면 안 돼. 아. 네. 네. 그래도 지금 거울 봐봐요. 각이 있잖아요. 네. 오. 자,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오른팔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요. 완만하게 빠질수록 오른팔이 우리 봐봐 바깥으로 빠진다고. 이걸 네네. 치키닝이라 그런다. 네. 손을 그렇죠 몸에서 멀리 주니까 이게 쭉 늘어나더라. 그다음 스윙. 알겠죠? 스윙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풀어주는 그냥 풀어주는 개념이지. 이렇게 잡는 것보다 뭔가 뭔가 힘이 느껴져요? 지금? 여기? 그 지금 이렇게 잡아야 돼. 아. 이렇게 잡고 있어. 이거 아. 위크인데 이러면은 네. 손목을 억제시키는 거고 드라이버 힘을 잘 쓰려면 네. 이 세 손가락이 딱 말아지면서 딱 이런 느낌으로 딱 잡혀야 손목도 잘 쓸 수 있어요. 힘도 네. 쓰고. 어.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쪽이 살짝 안쪽으로 막히죠? 네. 한번 헤드로 제 체를 뺏어 보세요. 네.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때요? 자 이런 느낌? 네. 태훈 씨 어떤 느낌? 뺏어 보세요. 아. 우리 같이 힘들죠? 네. 이러면 안 되지. 걸고만 있는 거. 그럼 이렇게만 잡으면 돼요. 그럼 이거 무게감 느껴지는 거. 근데 네, 늘 어떻게 했어요? 잉! 하니까. 아.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어색해도 네네. 최대한 연하게 잡아야 돼. 10의 숫자가 있으면 지금 10을 다 잡으셨어요. 네. 한 5 정도만 잡는다 생각. 한 5, 그렇지. 5 정도. 네, 이렇게. 어때요? 어깨부터. 네. 이게 편하잖아. 자, 그리고 릴렉스. 이 무게감을 느끼면서 백스윙스. 그렇죠. 이렇게 가야 여기가 편하지. 그럼 여기서 지금 빠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높이는 게, 아니, 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손을 몸에서, 그렇지. 아, 이게 멀리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부족한 아예 올리잖아. 네. 이렇게 멀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치세요. 풀어준다. 알겠죠? 이게 좋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 무게감을 손끝으로도 느낄 정도로, 지금은. 네. 네. 자, 편안하게 백스윙. 그렇죠. 이걸 그렇죠. 여기 또 꺾이는 느낌. 자, 주고, 자, 스윙. 오케이, 풀어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두지 말고 네. 한 요 정도 떨어뜨려 놔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토우 쪽에 두거든요, 공을. 네네네. 앞쪽에다가. 네. 가운데 여기가 아니고 네. 약간 여기. 알겠습니다. 이 무게가, 그렇죠. 이게 느끼면서 가야 돼요. 얼마나 편해. 그렇지. 자, 그 다음 스윙. 편하죠? 네. 왜 힘을 빼야 돼? 무게감을 느껴야 되니까. 네. 나는 힘을 뺐다고 생각했는데 더 뺐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세웠어야 했는데 아직 네, 아직까지. 나는 세웠어야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요 정도 좀 떨어뜨려 놓고 출발하세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자꾸 오른쪽 어깨가 덮여 있어. 아, 네. 오케이. 자, 요 정도. 끝. 그렇죠. 긴장하지 말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스윙. 오케이. 칠 때 불필요하게 팍 채지 말고 그냥 네. 내려주는 거. 무게감 더 느껴야죠. 더 느껴야죠. 더. 아니, 이 무게감을 더 느끼라니까 왜 힘을 더 주고 있어? 이 무게감을 더 느끼라니까 왜 힘을 더 주고 있어? 그렇지. 이게 끝이에요. 이런 거. 오케이. 한번 쳐봅시다. 둘. 나이스. 왜 땅 보고 있지 마. 그렇지. 거기 보고. 예. 네, 그냥 공 치는 거에 되게 급급한 거예요. 오. 진짜 설마? 그러니까. 살살 치는데. 이게 헤드 스피드를 내는 방법이에요. 오, 훨씬. 백스윙이 훨씬 줄었어. 치던 거랑은 완전 다르고, 엎어지는 느낌도 훨씬 덜하고. 엎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세 손가락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 거기도. 느껴지고, 좀 휘둘러지는. 휘둘러지는. 그냥 풀어만 주니까. 와, 근데 백스윙 진짜. 여기서 레깅도 걸려요, 이제. 네. 오. 네. 지금까지 못 느껴봤던. 지금까지 못 느껴봤죠. 네, 너무 왜냐면 편하게 치는 것 같은데. 좀 나오고 결과는 괜찮죠. 헤드 무게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그래. 지나가. 그렇지. 이게 공 맞추기 훨씬 쉽다니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리듬을 찾아야 되는데 네. 자, 근데 그 리듬이라는 것도 여기서 뭐 좀 힘도 좀 빠져 있고 그리고 헤드 무게도 좀 느낄 줄 알아야 뭐 하나 둘 뭐 이런 리듬을 찾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랬다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백스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손 꺾이고 이렇게 헛스윙 그냥 나오는 거. 탭스윙이라고 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자 백스윙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왼발을 저쪽으로 자 그래서 하나 둘 가볍게 이 무게 최대한 느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공도 칠 줄 알아요. 근데 공 치는 건 지금 하지 말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좀 살려보면은 몸에 힘이 더 빠져. 왼쪽에 갖다 놔요 채를. 그렇죠. 여기서 헤드 올리고 스윙. 그렇죠. 그렇게 알겠죠. 잘했어요. 자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왼쪽에 갖다 놔요. 갖다 놔. 그렇죠. 여기 있죠. 헤드 올리고 스윙. 그렇죠. 이렇게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발 모아요. 발 모아. 발 모아요. 발 모아. 자 여기 갖다 놔요. 헤드. 헤드 올리고 스윙. 그렇지. 다시. 이쪽에. 여기 갖다 놔요. 여기서 슝 올리고 스윙이에요. 알겠죠? 이게 리듬이에요. 근데 지금도 힘 많이 들어가 있잖아. 네, 네, 왜냐면 이건 힘이 아니고 처음 하니까 경직이 되어 있는 거야. 네. 자 여기 갖다 놔요. 여기서 올리고 그렇지. 뭔가 엇박이죠 지금. 네. 다시. 요거는 대고 가야 돼. 네. 무게감 느끼고 올리고 자 발 모으세요. 그렇죠. 자 하나 둘. 그렇죠. 자 둘 할 때 어떻게 해? 둘 할 때 슉 이게 아니고 둘 할 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어우 이게 좋지. 네. 자 요거 이제 한번 처음 느낀 거예요. 하나 그렇죠. 제가 레슨할 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안 해봤잖아요. 근데 다들 어려울까봐 안 해. 이거 느끼고 나면 평생 할 수 있는데 하나 벌써 되잖아요. 한 번만 느끼면 되는데 훨씬 좋아요. 더 한 번 더 어깨 밑으로 쫙 릴렉스 해봐봐요. 쫙 릴렉스 하고 자 저기서 출발. 오! 더 힘, 더 내가 상체 허리띠 위로 힘을 더 착 뺄수록 발바닥에서 막 꿈틀꿈틀 걸린다고요, 체중이. 알겠죠? 지면 발력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지면을 발바닥에서 잘 사용해야지, 우리는. 그렇지. 지금 뭐 쓰라는 건 아니지만. 오! 네. 방금. 요거예요. 네. 발을 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듬 훈련이, 리듬. 스텝 스윙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풀고. 오케이. 헤드 무게를 최대한 연하게 잡아서 많이 느껴야 돼. 그래야 이 스텝 스윙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돼. 그런 걱정 먼저 미리 봐봐. 공 치기도 전에 안 맞을까 해봐야지. 오, 훨씬 이뻐졌어요. 올려놓고 스윙 하나. 나이스. 이게 헤드 스피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손의 힘은 빠지고 그죠? 95마일까지 올라가죠. 맞네요. 처음 왔을 때는 아까 87, 80. 88 이렇게 나오다가 헤드 무게를 무조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신 있게 올려놓고
스윙. 나이스. 봐봐, 핀씨도 그냥 가지죠? 네, 맞아요. 그냥 가죠. 자, 요 스킬은 스탠스를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공만 총알같이 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공이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총알같이 튀어나가죠? 네. 그리고 제가 치고 나서 어때요? 치고 나서 딱 멈춰있어요. 멈춰지죠? 네. 이런다고 공은 느려. 나는 막 지금 막 저 우주까지 갈 기세. 공을 터치만 해주는 거야. 터치만. 대신에 진짜 이 헤드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손목도 코킹도 되고 레깅도 되고 릴리스도 되고. 중요한 건 공이 초반 스타트가 총알같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을 받고 점진적으로 크게 공만 터치시키는, 공만 터치.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프로님들 말하는 비거리를 낼 수. 이렇게 쳐도 130m 가잖아. 이게 지금 7번인데 여기다가 터치만 하는 거야. 오늘 요거 좀 느끼고 가야. 네. 이 손목이 정말 유연하고 특히 아이언샷 칠 때 이 디보트가 탁탁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손에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헤드가 공을 톡 쳐줘. 오케이. 좀 더. 여기서 와 총알이 튕겨나가죠. 네. 오케이. 스탠스 딱 서가지고 스윙만 살짝씩 크게 해보세요. 손으로 하지 말고 헤드 무게로 터. 오케이. 요거예요 요거.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헤드로 공을 터치만. 이게 골프예요. 봐봐, 이렇게 해서 그냥 120 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은 뭐냐면요,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거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나름. 그래서 지금은 뭔 기술적인 거보다는 진짜 필요한 거 해야 돼.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충분히 잘 칠 수 있어요. 그렇죠.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아쇠는 안 당기고 총을 날리잖아. 그렇지. 벌써 헤드 무게 느끼는 거야 이게. 네. 최대한 여기서 완전히 진짜 느껴버려야 돼. 둘, 터치.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내려올 때 불필요하게 액션을 취하지 말고. 둘, 그렇죠. 헤드 무게 느꼈다. 그러면 헤드 어디로? 진행 방향. 던져줘야죠. 헤드 어디로? 공으로 던져놔야 가는 거죠. 네. 더 느껴요. 더 느껴요. 더. 그렇죠. 이 정도 느껴야 올라오면서도 무게감을 느끼면서 치지. 둘.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알 것 같아요. 조금씩. 제가 지금 또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굳이 채를 여기다 둘 필요가 없었죠. 네, 맞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여기다 두는 게 억지로 두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편하죠?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센터를 좋아해요. 아, 센터. 우리 몸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네. 자꾸 공 안 될 때는 뭔가 찾게 되니까 자꾸 이게 붙어있죠. 오, 나이스. 잘 쳤다. 방금은 진짜 잘 쳤네. 네. 오, 240. 이야. 느낌이 아예 달랐어요. 그죠? 네, 처음, 진짜 처음. 신기하죠? 네,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슨 받을 때 모양적으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걸 받아야 되고 내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 다 수집하지 마시고. 네, 한두 시간씩 치고 나면은 힘이 빠지죠. 조금 많이 힘든데. 네. 지금은 지루해서 집에 갈 겁니다. 연습하다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